네, 정식 수영은 아니고.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적으로 주세요. The water is too deep for kids here. But they are wearing life vests. Please move closer to the shore. I see. We will move right away. 그런데 뭐가 더 붙었네요. 아이들에게 for kids 여기 here. Here. 아 완벽합니다. 지금 D E E P 맞아요. D E E so hot도 좋은데 too hot 이런 식으로 쓰다니 너무 무거운이라고 하면은 too heavy. Too heavy. Too young. Too young.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할 수 있어야겠죠. 뭐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새로운 단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호식도 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단어예요. 힌트 드릴까요? 네. 우리 왜 조끼 있는 단어죠? 조끼. 그 분명 조끼에 그 조끼를 그대로 쓴 그거가 사실 재킷 그런 데서 왔을 수도 있는데 But they're wearing 아 이거 쓰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들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복수. 그렇죠. F하고 B하고 발음이 좀 비슷한 category로 빠져요. 네. 그래서 F가 좀 약하게 life vest 해서 life vest 이렇게 두번하지 마시고요. 좀 부드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life vest, life vest. 옛날에는 네. 튜브, 튜브. 튜브, 튜브. 네. 네. 그게 바로 사실 tube 이건데요. 실제로 tube란 단어를 써도 돼요. 근데 rubber ring, 무슨 뭐 swimming ring, or swim ring, 뭐 swim tube 다양해요. 단어가 사실 당장 하고 있는 거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앞 뒤에 근처 때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혹시 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hoodie hoodie 후리 후비라고 후리 후리 그러면은 마유는 후드티를 입고 있어 얘기는 원래 먹는 애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한참 먹고 있다고 이런 뜻이란 말이죠. So, 이 동사 ing 이게 사실 알리는 거 제가 이 두 개가 너무 헷갈리는데 네. 이거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맥락으로 이제 그 뜻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That's right. 이거 헷갈린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원점으로 돌아가요. 저 지금 2년째 포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걸 언급을 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시니까 아 진행형으로 썼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셔. To wear and put on. 아, 차이점은 뭐예요? Very deep, different yes. word. Mm-hmm. Oh, where is 입고 있는 상태. 상태. Put on is 그 동작 강조. Verb 행동이에요. 행동하고 있는 그 중. 그러면 형씨, 네. 저 지금 주황색 이 드레스셔츠를 네. 저는 wear 하고 있나요? Put on 하고 있나요? Wear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은 상태니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바지를 지금 푸동하고 푸동 웨어 그렇죠 웨어는 입은 상태 이미 입고 있는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입은 상태 푸어는 입는 동작 네 월 그다음 아 월은 이백이 월 that's right where war 역시 the water is too deep for kids here. But they are wearing life vests.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move closer to the beach. 정답! 아까 아까 다른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소리 자체가. 네, 소리 자체가. 우리가 왜냐면 비치는 사운드를 좀 알거든요. 네. 그렇죠. Shore이라고 하는 게 해변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뭔가 쇼가, 뭔 쇼가 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 그리고 여기는 비치가 되는 거예요. 해변. 그리고 우리가 shore이라고 하는 거는 요, 경계 정도를 얘기하는 게 su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이 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비교급이죠. 네. 그래서 더 가까이라는 부사입니다. 더 가까이 여기로 이동하다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간단하게 부분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 말고 왜? 제가 아까 왜 터졌냐면 저희를 옮겨주세요라고 아, 했거든요. 하셨어요. Right away 뭐 제가 그거 너무 잘했어요. Right away move to 뭐 이런 느낌이 튜브를 타고 있다가 자 어서 바로 좀 밀어봐요. 이런 제... 어순이 살짝 아쉬웠다. 많은 거죠. Move는 움직이다. Right 그리고 뒤에 right away 상훈 씨가 알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감동이었는데 그러면 즉시 바로 We will do that. 응? 나. 아 I
will do that right away. I will do that right away. 바로 할게요. 네. 오케이, 이거 볼게요. 내보내는 거는 send 정도가 아니라 send out 한다고 해요. Send out. Send something out. 그러면 이걸 바로 내보내게. 바로 right away는 더 어립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알지는 마세요. 이런 대명. Please move closer to the shore. I see. We will move right away. The water is too deep for kids here. But they are wearing life vests. Please move closer to the shore. We will move right away. I see. We will move right away.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패턴만 뽑아서 이병자, 입으로 하는 영자 해볼게요. 초코를 먹고 있어요. Jessica is eating a hamburger. 그렇죠. Jessica is eating a hamburger. 오케이. 자, 두 번째 패턴. Right away. Send out. Send something out, right? 이걸 바로 내보내. 이걸 바로 보내. Hey, Mayu, send this out right away. 이걸 바로 내보내게. Send this out right away. Send this out right away.